자, 계속해서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과 전체 제목은 Korean Culture, 한국의 문화이고요. 본문 제목이 안 나오네. 본문 제목이 잠시만요. 본문 제목은 고누, 한국의 민속놀이이네요. 자, 먼저 1번. Welcome to the 김홍도 section. Welcome to the 김홍도 section. 김홍도 section, 뭐 어떤 부분, 이런 부분이죠. 뭐 전시관이라고 해야겠네요. 김홍도 화가니까, 뭐, section 원래 뜻은 어떤 부분, 뭐, 나누어진 한 칸,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김홍도가 화가니까 전시관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괜찮네요. Welcome to the 김홍도 섹션. 김홍도 섹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홍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김홍도를 소개하는 2번 문장. 김홍도 was a famous artist of the 18th century. 김홍도는 18세기의 유명한 예술가였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2번 문장에 정보가 두 가지 있죠. 또 김홍도는 유명한 예술가고 18세기 사람이다. 뭐 18세기면 1700년대 사람이란 말이죠. 3번 문장. In his paintings, people dance, fish, study, wrestle, and so on. 그의 그림들, 그림이 한 편이 아니라는 거죠. 복수형. 그의 그림들 속에서 사람들은 춤추고, 낚시하고, 공부하고, 씨름하고, 기타 등등의 활동을 한다.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문장. He made these paintings. 그가 이 그림들을 뭐 그렸다라고 해석하면 좋겠죠. 만들었다라고 써 있는데. 뭐이 그림을 만들었다, 그렸다. Because he was interested in the lives of the common people. 그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을 그렸다. 사람들이 일상생활하는 거죠. 춤추고, 낚시하고, 공부하고, 씨름하고, 기타 등등. 일상생활하는 모습들을 그렸는데,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삶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렸다. 오케이. 자, 일단 요렇게 한 덩어리네요. 자, 장소는 어디겠다? 장소는 뮤지엄이겠죠. 박물관에 김홍도 전시관이 있는 곳에서 쭉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예상했던 곳에 형광펜이 칠해진지 한번 볼까요? 오케이. 어디 어디 오신 것을 환영한다. Welcome to Korea. 뭐 기본적이고 간단한 표현이죠. 더 김홍도 섹션. 김홍도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를 붙이지 않지만 이 더는 다른 것 때문에 온 거죠. 김홍도 소개하는 표현이고요. 시제 챙기시고요. Was a famous artist. 그 다음에 전치사. 18세기의 예술가 하려니까 전치사 of가 있죠. 전치사 빈칸 문제에서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뭐 century라는 단어는 앞에서 다뤘죠.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in 붙었죠. In his paintings, 그의 그림들에서 사람들은 춤추고, 낚시하고, 뭐 fish의 다양한 의미, study 공부하고, wrestle, 씨름하고, 기타 등등. 자, and so on. 바꿔 쓸수 있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he made. 뭐 made 대신에 다른, 뭐 어차피 그림이니까 made 대신에 다른 동사 쓰는 게좀더 어울리겠죠. He made these paintings. 그 다음에 because he was interested, because가 울자리냐, because of가 울자리냐 구분하는 거. Because he was interested in 수거 외워야죠. 뭐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because가 접속사니까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접속사가 나오면 접속사 모든 접속사에서 늘 조심해야 될게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렇게 두 군데. 초록색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요두 부분 was 하고 made 하고. 오케이, 그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에 관심 있었냐? The lives. 얘를 왜 lives라고 읽으면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뭐뭐의 평범한 사람들의
의 삶이죠.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전치사 문제에 연달아서 여기도 5부 18세기의고요. 그다음에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니까 여기도 5부, 여기도 5부, 여기는 in his paintings. 그다음에 common이라는 단어 바꿔 쓸수 있는 거라든지 반대말이라든지 같은 말 반대말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Welcome to Korea,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Welcome to the 김홍도 섹션, 김홍도 섹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김홍도는 고유명사죠.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더가 붙지 않지만 이 더는 섹션 때문에 온 거죠. Welcome to the section이죠. 섹션에 오신 거, 전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어디다? 장소는 뮤지엄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둬야 되겠고요. 박물관이고요. 또는 뭐 갤러리라고도 합니다. 뭐 특히 뮤지엄 중에서도 미술을 전시하고 있는 곳을 보고 갤러리라고 하죠. 뮤지엄 갤러리 같은 장소다. 뮤지엄인데 그중에 갤러리다. 박물관인데 그중에 미술 전시관이다. 그 다음에 김홍도 was. 자, 이거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 김홍도 몇 세기 사람이니까 18세기 사람이니까 뭐 18세기라는 말은 뭐 물론 지금 하는 역할은 어떤 시 역할이지만 또 when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언제적 사람이니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1700년대 사람이야, 18세기 사람이야 하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무지하게 과거니까 여기는 is가 아니고 was가 오는 거죠. 김홍도 was a famous artist. 김홍도는 유명한 예술가였다. 18세기의. 근데 이거 김홍도가 18세기 유명한 화가라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is를 쓰는 것도 상관없긴 해요. 근데 교과서에 was 돼 있으니까 옛날 사람이란 뜻으로 was를 썼다는 거. Okay, famous artist. 뭐, 그 다음에 김홍도는 아티스트 중에서도 또 뭐라고 볼수 있다? 화가니까 페인터 써도 상관없겠죠. 김홍도 was a famous painter. 그다음에 18세기의 뭐뭐의 할때 전치사 of, the a famous artist of the 18th century. 자, 요거 18번째란 뜻이죠. 18번째. 18번째 영어로 쓰면 일단 18이 18인데 근데 번째 할때 th를 붙이면 되니까 요건 영어로 다 쓰면 숫자 빼고 영어로 다 쓰면 18th century, 18th라고 합니다. 18 하면 18인데 18th 하면 18번째. century는 뭐 영영풀이가 100 years였죠. 100 years, 100년을 모아놓고 century라고 하죠. 18세기의 유명한 화가였다.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싶으니까 전치사 in 써서 in his paintings. 뭐 his는 뭐 김홍도의 소유격이니까 김홍도스 in 김홍도스 paintings 이 말이죠. in 김홍도스 paintings, 김홍도의 그림들, 그의 그림들 속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속에 여기 시제가 전부 다 여기 두 들어있고 두 들어있고 여기도 두두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게 시제가 갑자기 현재로 바뀌었어요. 이 문장의 시제는 현재 시제인데 왜 그러냐면 그림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춤추고 낚시하고 공부하고 씨름하고 기타 등등 할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 과거 시제였지만 여기는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 그림 속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행동을 하니까 과거에도 했고 현재도 할 거고 현재도 하고 있고 미래에도 할 거니까 어떤 팩트. 김홍도의 그림 속에서 사람들이 춤추고 낚시하고 공부하고 레슬링하고 기타 등등 한다는 건저 팩트죠, 팩트. 사실. 그래서 현재 시제 썼고요. 피쉬가 물고기란 뜻도 있지만 낚시하다란 뜻도 있죠. 낚시하다란 뜻으로 쓰였고 두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사람들이 뭐 하니? What do people do? 하면 되겠네. What do people do?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요? In his paintings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Okay, what do people do? 사람들이 뭐 합니까? In Kimondo's paintings, they dance, fish, study, wrestle, and so on. 였고요. 그 다음에 and so on, 기타 등등 이란 뜻으로써 같은 말은
and so forth가 있었죠. and so forth라든지 그 다음에 또는 etc. 있었습니다. etc. 오케이. 이번 문장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Who was 김홍도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o was 김홍도? 김홍도가 누구였나요? He was a famous artist of the 18th century. 그 다음에 김홍도 대신 왔고요. made가 painted로 바꿔 쓰는 것도 좀더 어울릴 수 있겠죠. 그림이니까. He painted these paintings. 근데 뒤에 paintings가 나오기 때문에 painted 대신에 made를 썼은 것 같아요. 그렸었다, 만들었었다. 어차피 같은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 속에 did 들어있죠. 이 속에 did 들어있으니까 그가 이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그가 그 뒷부분에 그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있었다인데 그가 관심 가지고 있었던 것도 언제 일이다? 이것도 과거죠. 그러니까 접속사 because 앞에도 누가다 나오고 접속사 because 뒤에도 누가다가 이렇게 나오죠. 네, 그가 그림 그렸던 게 과거니까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도 과거니까 여기에 made하고 was 여기 did 들어있는 거 여기에 비동사 is의 과거형 쓴거 요거를 보고 뭐라 그런다? 요렇게 맞아 들어가는 걸 보고 시제의 일치 꼭 지키세요. 여기에 he is 같은 거써 있으면 틀렸는 거 알아야 된다. 여기 he makes 같은 거써 있으면 말도 안 된다. 18세기 사람인데 현재 시제의 그림을 그리진 않았겠죠. 과거에 그렸고요. 과거에 그릴 때 당시에 과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것도 과거, 이것도 과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자리에 because of가 못 오는 이유는 잘 알고 있죠. 앞에서도 설명했고요. 지금 주어 동사가 있죠.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땅콩 또는 누가다가 있죠. 누가다에서 다짜 떼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그가 관심 있었다, 그가 관심 있었기 때문에 하려면 여기 because of를 써서는 안 되겠죠. 바꿔 쓸수 있는 거두 가지 더 알고 있어야 되겠죠. As he was interested in 이라든지 또는 뭐 since he was interested in because as since가 전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이후에 부사 절을 끌고 다닐 수 있는 접속사였습니다. 그다음에 be interested in 이라는 수거는 알고 있을 거고요. 당연히 그가 관심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녀석을 lives라고 읽어야 되는 이유는 자 요게 지금 life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life. life라는 명사의 뜻이 일단 life의 여러 가지 뜻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life의 여러 가지 뜻은 삶이란 뜻도 있고 그다음에 생명, 목숨 이런 뜻도 있고 그다음에 생명체란 뜻도 있어요. 생명체. 화성에는 life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할 때는 there is no life. There is no life. There are no lives in Mars 하면 화성에는 생명체가 없다는 뜻이고요. Please save my life 하면 내 목숨을 구해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life의 뜻은 삶이란 뜻이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목숨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life가 이런 여러 가지 뜻인데 그 중에 여기서는 이 뜻이다. 자, 이거를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요. 여기 이렇게 밑줄 꺼놓고, 얘랑 같은 뜻으로 쓰인 life나 lives를 골라라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섯 가지 선택지에 들어있는 life나 lives 해석을 꼼꼼하게 하고, 그 중에 삶이란 뜻으로 사용된 걸 골라낼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얘 life에 대해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자, 나는 산다 이럴 때는 얘를 I live in the house 이렇게 하죠. 이때는 live라고 읽어요. 근데 뭐 그가 그 집에 산다 할 때는 he 하고 스펠링 이렇게 쓴 다음에 he lives가 아니고 he lives 이렇게 쓰이죠. 얘랑 생긴 건 똑같은데 얘는 살다에 does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life라는 f 소리로 끝나는 경우에 복수형 만들 때 f 소리를 v 소리로 바꾼 다음에 es 하는 거 배웠었죠? 그러니까 life의 복수형이기 때문에 얘는 lives가 아니고 lives라고 읽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냐? 여기 i에다가 이렇게 밑줄 꺼놓고 여기에 i하고 똑같은 발음이 되는 단어를 고르세요. 해놓고 뭐 1, 2, 3, 4, 5쭉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할까? 뭐 이런 거 있다 칠까?
KNIFE 하고 그다음에 I 들어가 있는 거뭐 할까? 뭐 이런 거 하지 뭐. 이런 거. 여기도 I. KNIFE 할 때도 I 있고 SING 할 때도 I 있는데 얘는 sing이니까 얘는 E 소리 나죠. 하지만 얘는 knife죠, knife. 얘는 I 소리 나죠. 그러니까 여기에 knife의 I 하고 lives의 I가 똑같은 소리 나는 단어죠. 그래서 얘를 lives라고 반드시 읽을 줄 알아야 되고 I가 I 소리 난다는 거 알아야 되고요. 다른 여러 가지 단어 중에 I가 I 소리 나는 거 골라낼 줄 알아야지 이런 문제 틀리지 않겠죠. The lives. 그 다음, 마찬가지 또 전치사.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니까. 뭐, 꾸미는 말 길어서 뒤로 간 거죠. 아까도 마찬가지였고요. 18세기의 화가.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들의 삶. 오케이, 생활. 뭐 생활이라고, 삶이나 뭐 생활이라고 해도 되겠죠. 삶이나 생활. 이런 뜻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 다음에 common의 뜻이 평범한이니까 같은 말은 usual이라든지 normal 같은 게 있습니다. normal. usual, normal, common. 같은 뜻이고요. 반대말은 뭐 special 같은 게 있죠. 특별한. 오케이. 그래서 평범한, common.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기 했고요. 전체 내용은 장소가 뮤지엄이고 갤러리에 김홍도 전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했고요. 김홍도 소개하고요. 18세기의 유명한 화가였고요. 과거 시제. 그다음에 그의 그림 속에서 사람들은 현재 시제 팩트. 춤추고 낚시하고 공부하고 레슬링하고 기타 등등. 그 다음에 김홍도가 이런 그림을 그렸던 이유입니다. 평범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그렸는데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생활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을 그렸다. 됐습니까? 클래스 카드 만나볼 준비 됐죠? 예습했을 테니까 클래스 카드로 예습했죠. 한글만 보고 영어로 어느 정도는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한 상태에서 이 수업 듣고 있는 거죠. 만약에 안 했다면 얼른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7과 전체 제목은 Korean Culture였고요. Korean culture. 오케이, 그 다음에 7과 본문의 제목은 권우. 자, 한국의 민속놀이 할때 어순주의해야 되겠죠. A traditional Korean game이라든지 아니면 Korean folk game 하면 되겠네요. Korean folk game. 오케이, folk game, 민속놀이라는 명사 덩어리고 그 앞에 Korean 붙이면 되겠네요. Ganu, a Korean folk game.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은 어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welcome to 김홍도는 원래 더가 안 붙은데 얘 때문에 붙죠. 그래서 정관사 더 김홍도 섹션 Welcome to the Kim Hongdo section. 됐습니까? 자, 김홍도 모르는 다음 문장은 김홍도를 소개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김홍도는 뭐였었다? 유명한 화가였다. 뭐의 18세기의라는 문장이죠. 준비되셨죠? 시제는 과거. 그래서 김홍도 was a famous artist. 그 다음에 of the 18th century. 전치사 of, 시제 was. Kim Hongdo was a famous artist of the 18th century.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의 그림 속에서 어디에서라뇨? 그의 그림 속에서 누가다 사람들이 뭐하고 춤추고 낚시하고 공부하고 레슬링하고 기타 등등 한다라는 문장이죠. 준비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re in his paintings people dance, fish, study, wrestle, and so on and so forth, etc.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뭡니까? 이런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림을 그린 이유죠. 그가 만들었다. 이런 그림들을 그가 관심 있었기 때문에 뭐에 관심 있었습니까? 삶에 관심 있었죠. 생활에 관심 있었죠. 뭐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관심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준비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He made what? 자, this 하면 안 되겠죠. 복수형이니까. this의 복수형, these paintings. 그 다음에, why did he make these paintings? why? 지금부터는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y did he make these paintings? because he was interested in
the lives. lives는 lives인데 누구의 of the common people. Because he was interested in the lives of the common people. He made these paintings because he was interested in the lives of the common people.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한 토막이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보내드렸던 심화 과제 꺼냅니다. 자, 7과 전체 제목은 Korean Culture, 한국의 문화였고요. 그 다음에 고누, A Korean 전통놀이 Folk Game. 오케이, 김홍도 전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the 김홍도 section. 김홍도 소개하는 거, 김홍도 was a famous artist. 그 다음에 18세기의 of the 18th century. 됐습니까? 뭐 이것도 장난질 하나 해야 되겠다. 오케이. 계속해서 그의 그림에서 in his paintings, people dance, fish study, 아이고, wrestle, 기타 등등, and so on and so forth. 오케이, 그 다음에 he made, 복수형이니까 this는 안 되죠. He made these paintings because he was, 시제, 과거, 과거, he was interested in the lives 아니라 했습니다. lives of the common people.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헤이, 조금 몇 군데 수정 좀 가하겠습니다. 실제 치는 시험 문제. 요거는 뭐, 요거만 좀 치지 뭐. 18번째를 골라야지. 18을 고르면 안 되죠. 꽤나 쉽다.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들의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좀 하지.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만나봅시다. 자, 지금부터는 박물관의 김홍도 세션에 김홍도의 그림을 보기 위해서 온 크리스 수빈 둘의 대화인 것 같아요. 그쵸? 요까지가 대화니까 아무래도 틀림없이 요까지 가겠죠. 요까지 한 덩어리로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렇게 시작되죠. 5, 6, 7, 8 한 덩어리고요. 크리스가 말합니다. Look at that painting. 저 그림 좀 봐. The boys are playing a game. Aren't they? 야, 그 남자, 야, 모심 애들이 게임하고 있는 중이잖아. 안 그렇냐? Yes, they are playing Gonu. 그래, 걔들은 고누를 하고 있는 중이야. 고누? What's that? 고누? 그게 뭔데? It's a traditional Korean game. 그건 전통적인 한국 게임, 한국 전통 게임이야. It's a Korean folk game 해도 되겠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고누 is a folk game for 이제 고누에 대해서 9번부터는 고누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 전체 제목이 왜 김홍도가 아니고 글 전체 제목이 고누였죠. 본문의 제목이 고누였던 이유가 나옵니다. 김홍도 그림 속에 남자애들이 고누 놀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죠. 자, look at 무엇을 보다죠. look이 들어가는 여러가지 수거들 살펴보겠습니다. that이니까 that 뒤에 단수명사 와야 되겠죠. 저 그림 봐라 이러고 있죠. the boys are playing 이거 무슨 시제죠. 게임. 자, 그 다음에 이 과의 주요 문법 있네요. aren't they 남자아이들이 게임하고 있는 중이야 아니냐. 오케이, 그래서 yes, they are playing gonu. 그래, 걔들은 gonu를 하고 있는 중이야. 무슨 시제죠? gonu? What's that? It's a traditional Korean game. 뭐를 조심해야 되죠, 이 부분. 됐습니까? 뭐 별거 없네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룩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수고. 일단, 무엇을 보다는 룩겟이죠. 룩겟은 무엇을 보다고요. 다음, 무엇을 찾다. 또 알 텐데요. 뭐였습니까? look for였죠. 무엇을 찾다. 두리번두리번 거리면서 찾다. 아직 못 찾았을 때. find하고는 다르다 했어. find도 우리말 뜻은 찾다지만 find는 여기 있네 하고 찾았을 때 쓰는 단어고요. look for는 어딨지 하고 두리번거릴 때 쓰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무엇무엇처럼 보인다. 무엇무엇을 닮았다. 이것도 look이 들어가는 수거죠. 뭐였습니까? 어떤 것같이 보인다. look like였죠. look lik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무엇무엇을 돌보다. 여러분들 틀림없이 배웠어요. 무엇무엇을 돌보다는 뭐였습니까? look after였죠. look after. 여기서는 look at어서 저 그림 좀 봐라. 이렇게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명령문이죠. look at the painting. look이 들어간 수거 중에 몰랐던 거 있으면 다시 한번 필기하고 암기하시고요. 뭐 이름은 또 선생님 아직 덜 적었는데요. 막 이릅니다. 동영상을 뒤로 돌려서 할 수 있죠. 뭐 그 정도 못합니까? 오케이. 일시정지하고 필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at은 여러가지 일 중에서 여러분들이 that의 다양한 의미 여러분들이 뭐 I like that 배웠죠. 나 저것 좋아해. 그 다음에 I like that book 배웠죠. 나는 저 책 좋아해. 그 다음에 겉 만드는 that도 배웠고요. 그 중에서 얘는 지시형용사죠. 지시형용사. 손가락질 하는데 페인팅을 저 어떤 그림 어떤 시 역할. 형용사면 어떤 시라 했죠. 손가락질 하는 어떤 시. 근데 느낌은 어디 있는 느낌이다? 조금 멀리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저 그림 좀 봐라. The boys, 만 길어봐서 day니까 여기는 is가 올리가 없고 그 다음에 playing은 1번이냐 2번이냐 물어보면 1번. 놀이하는 중이라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놀이하는 중이다. 놀고 있는 중이다. 게임하고 있는 중이다. 시제를 보고 뭐라 그런다? 현재 진행형. 그림 속의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뭐 받고 싶어 한다. 확인받고 싶은 거죠. 내 생각이 맞는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상대에게 확인받고 싶을 때 쓰는 aren't they를 보고 뭐라 그런다? 부가의문문이죠. 자, 그 부가의문 만들 때 일단 먼저 봐야 될 게 누가다. 원래 문장에 누가다 만드는 방법이 비동사죠. 그 다음에 the boys는 반드시 뭐 해서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앞만 길어봤자 해야 된다 했고 여기 not이 없죠. 이 세 가지 사항을 다 했으니까 aren't they? 뒤에 생략된 말 aren't they playing a game? 이 생략된 거죠. 쓰면 안 된다 했어. 부가의문은 길이가 최대한 짧아야 된다 했으니까 aren't they playing a game? 걔들 게임하고 있는 중 아니니? 그랬더니 걔들 게임하는 중 아니야? 게임하는 중 아니야? 아니야. 걔들 게임하는 중 맞아. 이러고 있죠. 그래서 얘는 우리말 해석은 아니야. 걔들은 게임하는 중이야. 이렇게 되겠죠. 여기 맞아라고 하고 있는데 걔들 게임하는 중 아니니? 게임하는 중 아닌 거야? 아니야. 게임하는 중 맞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not이 있으니까 yes의 뜻이 우리말과 반대로 된다 했죠. Yes, they are playing gonu. 그래서 게임하는 중 아니니 했는데 지금 수빈이는 크리스는 외국인인 것 같고 수빈이는 한국 사람인 것 같으니까 그 게임이 무엇인지 한국 사람인 수빈이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게임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 남자애들이 고누를 하고 있는 중이야.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고요. 고누 외국인이니까 고누가 뭔지 몰라요. 고누, what's 고누, that은 이번에는 이걸 보고는 똑같이 지시하는 건 지시하는 거죠. 지시하는 건데 이번에는 얘가 고누라는 명사 대신 왔으니까 이번에는 지시 형용사가 아니고 지시 대명사죠. 생략할 수 없고요. 생략할 수 없죠. 지시사일 땐. 고누가 뭔데? 이랬더니 이제 고누를 설명합니다. it은 that으로 바꿨을 수도 있고요. 그 말은 얘가 it이 1번 인칭 대명사 라는 의미는 얘를 그것이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비인칭 주어나 가주어는 다르죠. 비인칭 주어나 가주어는 그것이라고 해석 안 된다 했고요. 그것 고누는 한국 전통 게임이야. 그래서 얘 뭐 조심해야 된다? 어순주의.
게임을 꾸며주는 형용사 둘이 있습니다. 어떤 게임? 전통적인 게임. 어떤 게임? 한국의 게임. 근데 국가 형용사가 제일 명사랑 가까운 곳에 와야 된다 했죠. Korean treasure game 하면 안 된다 했고요. 같은 말은 바로 밑에 나오는 It's a Korean fork. 포크를 대문자 쓸 필요 없지. 포크 게임. 맞죠? It's a Korean folk game. It's a traditional Korean game. 자, 이렇게 고누를 하는 김홍도의 고누를 하는 아이들을 그린 김홍도의 그림을 보고 크리스와 수빈 둘이 나눴던 대화입니다. 됐습니까? 대화 부분. 자, 정리해보면 크리스가 먼저 그림을 쳐다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남자애들 게임하고 있는 중인데 내 생각은 그런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혹시 내가 틀린 거냐? 부가의문문. 아, 참 부가의문문에서 하나 더 좀 더 아주 간단한 거, 아주 좋은 거 알려드리면 이거 대신에 aren't they 대신에 뭘 그냥 써도 되냐면 rights를 써서 부가의문문 해도 됩니다. 이게 rights은 치트키야, 치트키. 모든 부가의문문 자리에 right을 대신 써버려도 됩니다. The boys are playing a game, right? 아주 편하죠. 뭐 이게 뭐 비동사가 사용된 건지, 뭐 not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해야 되는 거, 이거 다 필요 없어, right? 있으면 이것도 부가의문문입니다. 부가의문문계의 치트키죠. 뭐 비동사인지 뭐 하다시인지 시제가 과거인지 뭐 조동사가 있는지 뭐 안만 길어봤자 뭐 해야 되는지 다 필요 없어 그냥 right 해버리면 됩니다. The boys are playing a game, right? Aren't they? Yes. 그래서 뭐 고누하고 있는 중이고 얘는 게임이라고 했는데 크리스는 무슨 게임인지 모르니까 예비 수빈이는 게임 고누하는 중이다 그랬더니 크리스 모르니까 고누가 뭐냐 한국 전화입니다. 아주 간단한 대화였죠. 자 만나봅시다. 그래서 먼저 크리스가 먼저 얘기하는 부분부터 시작되죠. 크리스가 뭐라고 얘기하냐? 보라 그럽니다. 뭘 보라 그랬냐면 약간 멀리 있는 느낌의 저 그림을 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은 남자아이들이 게임하는 중이다 해놓고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생각을 확인받고 싶어서 부가의 문문을 뒤에 붙여놨죠. 됐습니까? 준비 이 정도면 다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약간 멀리 있는 느낌의 그림을 봐라. Look at that painting. The boys are playing a game. 그 다음에 부가의 문문 aren't they 하면 되겠죠. aren't they playing a game? 걔도 게임하는 중 아닌 거니? 라고 부가의 문 붙였더니 아니야 그들은 고누를 하고 있는 중이야. the boys 또 쓸 필요 없이 수빈이는 they를 써서 쓰죠. they are playing 고누 하고 있죠. yes, they are playing 고누. 여기는 어를 쓸 필요 쓰지 않습니다. play soccer 하듯이 합니다. play soccer, play chess, play 고누. 체스를 하다라는 표현이 play chess니까 체스도 보드 게임이고 고누도 보드 게임이죠. 그래서 play 고누 하면 되겠고요. 크리스가 고누가 뭔지 모르니까 고누? 그게 뭔데? 이러죠. 그래서 고누? What's that? 고누? What's that? 그랬더니 It's a traditional Korean game. 어순주의. It's a traditional Korean game. 그것은 한국 전통놀이야.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심화학습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부분. 그래서 Look at. 저 단수명사니까 복수형 말고 단수. Look at that painting. The boys are playing a game. 하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 시제.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니? aren't 하고 안만 길어봤자 aren't they? aren't they playing a game? 걔들 게임하는 중 아니니? 아니 그들은 게임하는 중이 맞아. yes they are playing 고누. 고누 하는 중이야. 고누 what is that? 그게 뭔데? 고누는 단수인데 이렇게 복수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that이고요. that은 뭐 that이 왔다? 고누 대신 왔죠. What's 고누? It's a 이 게임 때문에 어 써야 되겠죠. It's a game. 게임이야. 근데 어떤 게임? Traditional Korean game. 어순주의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시 교재로 돌아갑니다. 자 고누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누 is a folk game for people of all ages. 그래서 고누는 전통 민속놀이다. 사람들을 위한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위한 민속놀이다. Kono is a folk game for people. Kono is a folk game for people. 사람들을 위한 전통놀이야. 근데 어떤 모든 연령의 people of all ages, for people of all ages, a folk game for people of all ages. 이런 부분 표현 통째로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전 연령의 사람들을 위한 민속놀이이다. 오케이, 그래서 what is 고누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 문장은 고누가 무엇입니까? What is a 고누? 이 대답 듣고 싶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듣고 싶어. 그러면 얘가 주인공이니까 명사고, 명사면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 is 고누? 고누 is a folk game for people of all ages. People enjoy 고누 because 고누 is easy and fun. 사람들이 고누를 즐긴다, 게임을 즐긴다. 왜? 고누가 쉽고 재밌기 때문에. 좋은 건다 갖췄네요. 그렇죠? 게임이 어려우면 안 되죠. 재미없으면 안 되죠.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고누. 그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고누가 있다. 자, 여기 이제 다양한 종류의 고누가 있다라고 말했으니까 다음엔 이어질 내용은 다양한 종류의 고누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지금 한 덩어리 할수 있는 게 9번부터 10, 애매하게 12번까지 한 덩어리네요. 오케이.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고누가 있다 한 다음에, 그러니까, 뭐야, 종류가 다양하면 이름도 조금씩 달라야 되겠죠. 뭐, 무슨 고누, 무슨 고누, 이렇게 이름이 조금씩 달라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뭐라 할까. 샌드위치도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뭐, 햄 치즈 샌드위치, 아니면 뭐, 에그 프라이 샌드위치, 이렇게 달라지, 조금씩 달라지듯이, 고누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 했으니까, 다양한 종류의 이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자, 그 다음 문장. 자, 조금씩 다른 이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들의 조금씩 다른 이름, 그들의 이름이 names come from the shape of the board.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조금씩 다른 이름의 고누의 이름들은 모양으로부터 온다. 모양은 모양인데 뭐? 판의 모양, 놀이판의 모양으로부터 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와 같은 모양의 놀이판이 있는지 얘기하고 있네요. 뭐와 같은 호박, 우물, 그리고 선과 같은 놀이판의 모양으로부터 그들의 이름, 그 조금씩 다른 이름의 고누의 이름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아까 펌킨 나왔으니까 고누 중에 호박 고누에 대한 얘기, 뭐 우물 고누라든지 뭐줄 고누인가? 우물 고누, 줄 고누에 대한 얘기 말고 호박 고누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시작하는 부분이 14번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끊기가 좀 그렇다. 12호 문장에서 여기까지 계속 갑시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호박 고누 is a popular type of 고누. 그 중에서 호박 모양의 판을 사용하는 호박 고누는 인기 있는 종류의 고누다. 고누의 인기 있는 한 종류다. Do you want to play it? 한번 해보고 싶니? 호박 고누 한번 해보고 싶니? 이렇게 됐고, 그다음부터 The Rules of 호박 고누가 나오고 있죠. 호박 고누의 규칙들. 그래서 뭐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네요. 9번부터 14번까지 한 덩어리네요. 왜한 덩어리냐? 자, 고누가 전 모든 연령의 사람들을 위한 게임이라고 했고, 사람들이 즐기는데 왜 즐기는지 알았어. 고누가 쉽고 재밌기 때문이고, 다양한 종류의 고누가 있고, 다양한 종류의 고누가 왜 있냐면, 놀이판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 그 판의 모양을 따라서, 뭐 닮은 모양의 판이다. 호박 닮았네, 호박 고누. 우물 닮았네, 우물 고누. 선이 막 그려져 있네, 줄 고누. 이런 식으로, 고누의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얘기고, 호박 고누가 인기 있는 종류의 호박 고누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호박 고누 해보고 싶니라고 했으니까 규칙을 알아야 되겠죠. 아까 전에 고누가 쉽고 재미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 규칙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네요. 그러면 형광펜 칠하기 예상했던 곳에 칠해지는지 보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고누 is a folk game for people of all ages. 뭐, 요 표현은 통째로 익혀도 되겠죠. 모든 연령의 사람들. People of all ages. 오케이.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전 연령 관람가 할 때, for people of all ages. 이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people enjoy the game. 어떻게 게임 가리키는 거, 뭐, 어렵지 않고요. because가 사용된 이유, 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is의 같은 말, 반대말, for의 같은 말, 반대말. 그 다음에 because 썼으니까 누가 다를 그릴 수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누가 다를 그릴 수 있다는 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적용됐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접속사 나왔으니까, 뭐를 기준으로? because를 기준으로 앞에도 누가다 있고 뒤에도 누가다가 있는데 서로 잘 어울리는지 뭐 확인해라. CJ일치 한번 확인해 보겠죠. CJ일치는 접속사가 나오면 늘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here is 하면 안 되는 이유. different types of 고누. 고누의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types 같은 말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전치사 챙기고요. different types of. 오케이. 그 다음에 their names. 그들의 이름들 안만 길어봤자 they죠. 그들의 이름들은 그것들이 뭐뭐로부터 온다 하는 거 되니까 여기 do 들어있는 거고요. fact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현재 시제고요. 그 다음에 뭐 from 전치사 외우시고요. come from이란 수거를 외우면 되겠죠. 그들의 이름들이 뭐뭐로부터 온다, 모양으로부터 왔다. 뭐뭐의 모양 할때 the shape of고요. 전치사 of죠. 그래서 판의 모양 하려니까 the shape of the board. 그다음에 such as, 이거 빈칸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 들어갈 건 뭐니? such as의 뜻이 뭐뭐와 같은 이니까 such as a pumpkin, a well, and lines. 호박, 우물, 그리고 줄과 같은 보드의 모양으로부터 그들의 이름이 오게 되었다. 호박고누 is a popular type of 고누. 전치사 호박고누는 고누의 인기 있는 한 가지 종류이다. Do you want to play it? 뭐 이건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이 세대는 얘기하겠고요.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네요. 뭐 Do you want 같은 경우에 바꿔 쓸수 있는 것도 우리가 다룬 적이 있죠.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죠. 오케이. 봅시다. 자, 전치사 문제 비워놓고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게임은 게임인데 사람들을 위한 게임이니까 game for people. 여기 for 들어가는 거 이해되죠? game for people. a for game for people. 사람들을 위한 게임.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인지 또 하고 싶어. 그래서 모든 연령의 사람들을 뭐 all ages의니까 of all ages. 여기 of 오는 것도 나쁘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for, 여기는 of. 그래서 고누 is a for game for people of all ages. 모든 연령의 사람들을 위한 전통놀이, 민속놀이다. 자, 이 속에 do 들어있으니까 누가 다 있고 현재 시제죠. because 뒤에 누가 다 있으니까 여기에 누가 다 그렸으니까 이 자리에 because of는 안 되고 바꿔 쓸수 있는 거 뭐였습니까? as 또는 since가 있었죠. since. as it is easy and fun. since it is easy and fun. it은 고누 대신 왔고요. that으로 바꿔 쓸수 있고 인칭 대명사 그것이라고 해석한다. 고누 그것이 쉽고 재미있다였는데 접속사 때문에 고누 그것이 쉽고 재미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게임은 계속해서 고누죠. 고누를 즐긴다. 그래서 10번 문장은 사람들이 고누를 즐기는 이유고, 영어 질문은 Why do people enjoy the game? 고누. Why do people enjoy 고누? Because 고누 is easy and fun. 더 게임 고누였고요. CJ일치 do 들어갔고, is 들어갔으니까 서로 잘 어울리고 있죠. 여기에 enjoyed 이딴 거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알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was 당연히 틀렸겠죠. 현재 시제, 현재 즐긴다, 현재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고누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니까 문장 전체에 fact 사실을 전달하죠. 그래서 현재 시제가 선택되었고요. 이것도 현재 시제, 이거 잠깐만요. 뭐야. 이 문장도 현재 시제죠. 고누가 모든 연령의 사람들을 위한 게임이라는 것도 사실이니까 현재 시제. 그럼 다음 문장도 현재 시제죠. 다양한 종류의 고누가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이니까. 9, 10, 11. 전부 고누에 대한 사실 전달이라서 전부 다 현재 시제.
그 다음에 easy 쉬운이죠. 같은 말은 simple 있습니다. simple, it's simple and fun. 그리고 반대말은 뭐 여러 가지 알고 있죠. hard라든지 difficult 이런 것들이 있죠. difficult, 쉬운, easy, simple, 어려운, hard, difficult. 그다음에 fun, 재미있는이죠. 같은 말은 interesting입니까? interested입니까? 고누가 흥미를 느끼게 만들어줍니까? 고누가 흥미를 느낍니까? 흥미를 느끼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ing형이죠. because it is easy and interesting. 쉽고 재미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다음에 반대말은 지루하게 만들어주는 이라는 boring 있죠. 지루한이 아니고 재미있죠. 주의해야 될건 funny는 이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funny의 뜻이 뭐길래 웃긴 이란 뜻이죠. 고누가 재미있는 거지 웃긴 건 아니죠.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다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고누의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양한 종류들, 이거 안만 길어봤자 데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자리에 이즈가 오면 안 되겠고요. 복수 명사가 존재한다라는 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고누의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라는 얘기 하려니까 복수 명사니까 there is 안 되겠고요. 뭐 there의 두 가지 뜻, 거기에, 거기로란 뜻도 있고 비동사와 함께 사용됐을 때 아무 뜻도 없이 비동사의 뜻이 있다란 뜻이 되도록 만들어주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 뭐의, 고누의. 그 다음에 types가 종류란 뜻이니까 같은 말이 different kinds라든지 different sorts가 있다 했죠. sorts. There are different sorts of 고누.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고누. 뭐 types보다는 kinds를 훨씬 더 많이 써요.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고누. 뭐 kind가 친절한이라는 형용사의 뜻도 있고 종류라는 명사의 뜻도 있는데 여기 kind는 종류란 명사의 뜻이고요. 마찬가지 고누의 다양한 종류니까 전치사 of 빈칸 문제 주의해 주시고요.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고누의 다양한 종류들이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their names. 그러니까 their names는 그 다양한 종류들의, 그러니까 types가 복수명사죠. 이 녀석의 소유격을 하려니까 they의 소유격이니까 한번 길어봤자 types가 they죠. they의 소유격 써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자리에 its 같은 게 오면 안 되죠. 복수명사, 복수의 소유격이 와야죠. 왜 이래? 오케이. 그래서 their names지 its names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호박 고누들의 이름들이 뭐로부터 온다? 모양으로부터 유래한다. 계속해서 팩트 전달하고 고누에 대한 사실 전달이니까 두 들어있는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 사실 전달은 현재 시제. 고누들의 이름들이 유래한다. 모양으로부터. 또 뭐뭐의가 나오죠. 판의, 놀이판의 모양으로부터. 여긴 전치사 from, 여기는 전치사 of. 뭐뭐로부터니까. 모양으로부터 from the shape. 보드판의 모양, the shape of the board. 전치사 from, of.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예를 들고 싶다. 다양한, 보드의 모양으로부터 온다 했으니까, 뭐, 어떤 모양이 있는지 궁금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뭐와 같은 모양인지, 호박이나 우물이나 선과 같은, 보드의 다양한 모양으로부터 이름이 유래하게 되었다. Such as 같은 말은 like 이런 게 있죠. The shape of a bird, such as pumpkin. Like의 뜻이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이라는 뜻이 있는 거 알죠? 호박, 우물, well의 다양한 뜻. I can play soccer well. 그 다음에 I feel well. I don't feel well. 부사, 형용사. 어찌, 축구한다, 잘한다. 어떤, 건강한. 그 다음에 명사로서 우물. 여기서 우물이죠. 오케이. 호박고누 is a popular type of 고누. 호박고누는 고누의 인기 있는 종류이다. 호박고누가 다른 여러 가지 고누들도 많지만 그 중에 인기가 있다. 뭐 가장 인기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인기 있다라고는 얘기했어요. 오케이. 호박고누 is a popular type of 고누. 됐습니까?
Do you want to play 호박고누겠죠? 얘는 뭐 대신 왔다? 호박고누 대신 왔죠. Do you want to play that? 해도 되고요. 그것이라고 해석하죠. 인칭 대명사고요. 명사적 용법이고요. Do you want 바꿔 쓸수 있는 거 뭐였다? Would you like였죠. 선생님 설명이 좀 빨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일시정지 해가면서 해야 되겠죠. Would you like to play 호박고누? 호박고누 플레이 해보고 싶니? 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호박고누의 규칙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내용 파악. 자, 수빈이하고 크리스의 대화에서 호박고누를 하고 있는 김홍도의 그림을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호박고누는 전통적인 한국 게임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호박고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을 계속 현재 시제로 얘기합니다. 호박고누는 포크 게임인데 모든 연령의 사람들 누구나 할수 있는 포크 게임.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러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할수 있는 전통 놀이고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는데 왜 즐기냐? 쉽고 재미있으니까. 당연하죠. 쉽고 재미있는데 안 즐기겠습니까? 그다음에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고 했고 왜 다양한 종류의 고누가 있는 거지? 아, 놀이판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붙였구나가 12번 문장이죠. 그래서 Their names come from the shape of the board. The shape of the board. 판의 모양으로부터 온다. 호박, 우물, 선. 그중에 호박고누는 인기 있는 종류의 고누인데 한번 해보고 싶냐? 어렵지 않죠? 클래스 카드. 자, 수빈이가 It's a traditional Korean game 했어요. 그다음 문장은 우리말로 이제 생각하면 고누는 한국의 전통 놀이다. 놀이는 놀인데 어떤 사람들을 위한이죠.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모든 연령의 사람들을 위한 전통 놀이다. 준비되셨습니까? 전치사 주의해야 되는 문장이었죠. 만나봅시다. 고누 is a Korean folk game. 고누 is a folk game이죠. 고누 is a folk game. Folk game, folk game인데 어떤 for people of all ages. 모든 연령의 사람들을 위한 모든 연령의 사람들을 위한 전통 놀이입니다. 민속 놀이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문장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말로 생각나야죠. 누가다? 사람들이 즐기죠. 무엇을 즐긴다? 그 게임을. 왜 즐깁니까? 요런 거 누가다 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쉽고 그리고 재미있다였는데 하자 떼버리고 얘 때문에 그것이 쉽고 재미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거 써야 되겠죠.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People enjoy this game. 됐습니까? 오케이. The game. Why? Because 고누 is easy and fun. Because it is easy and fun. Since as 되고 because of 안 되고. 다음 문장. 다양한 종류의 고누가 있다라는 얘기 나오죠? 됐습니까?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고누죠.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고누. 전치사 of. There are 여러 개가 있다. 오케이. 여러 다양한 종류가 있다 했으니까 이름이 다양하게 조금씩 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은 어떤 내용이다? 그들의 이름들이 유래합니다. 뭐로부터? 모양으로부터. 모양은 모양인데 뭐의 모양? 판의 모양. 뭐와 같은? 호박, 우물, 선들과 같은. 여기 들어가는 것도 조심을 했죠. 호박, 우물, 선들과 같은 보드의 모양으로부터 그들의 이름이 유래합니다.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ir names come from. Their names come from the shape. Shape은 shape인데 뭐의 모양입니까? 판의 모양이니까 The shape of the board. 예를 들어 뭐와 같은? Such as a pumpkin, a well, and lines. Their names come from the shape of the board. Such as a pumpkin, well, and lines.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요 녀석에 대한 얘기하죠. 요 녀석. 그래서 이름이 뭐겠다? 호박고누죠. 그래서 다음 문장은 어떤 얘기하냐? 호박고누는 인기 있는 종류의 고누의 인기 있는 종류 한 가지 종류입니다. 이러죠. 호박고누는 한 가지 인기 있는 종류 고누의 종류입니다. 뭐의 고누의.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호박고누 is a popular kind of 고누. 호박고누 is a popular kind of 고누. Hullback ganu is a popular type of ganu. 오케이. 그래서 호박고누 한번 해보고 싶니라고 원하는 거 묻기. Would you like to play it? Do you want to play it? 나오죠. Do you want to play it?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심화. 그래서 여기서 수빈이가 얘기하면 다음부터죠. 그래서 고누에 대한 사실들을 쭉 얘기하는 현재 시제 문장들입니다. 고누 is a folk game. 은 folk game. 고누는 전 민속 놀이다. 모든 누구나 할수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연령의 사람들을 위한 민속 놀이다. 그래서 for people of all ages. 오케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즐기죠. 시제 현재죠. People enjoy the game. 아까 얘기했는 거 다시 얘기하니까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죠. The game. 왜냐하면 because 고노 is easy and fun, interesting, simple and interesting. 고노 대시 왔고요. 그 다음에 그 다양한 종류의 고노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there are different, difficult 아니죠? difficult 쓰고 있네 내가. different kinds, types, sorts of 고누.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고누. 다양한 종류의 고누가 있다. 왜? 판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their names, 그들의 이름들이 they니까 come from. 더 모양이죠. 모양으로부터 왔죠. shape, 뭐의 모양 of the board. 예를 들어 뭐와 같은 모양들 such as a pumpkin, a well, and lines. 그 중에 pumpkin 모양의 board가 인기 있다. 호박고누 is a popular type of 고누. 한번 해보고 싶니? Do you want to play it? 고누는 단수 취급해야지 복수 취급할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고누 규칙에 대한 얘기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남아 있는 부분 하고 나서 그다음에 8과도 이제 준비해 주세요. 이제 곧 7과 다 끝나니까 8과 클래스 카드에 있는 것들 예습해서 수업할 준비. 단어 3종 세트, 대화 파트. 그다음에 뭐야? 저거. 본문 파트 쭉쭉쭉쭉 해두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되면 여기에 교과서 지문 다 보기는 나중에 뭐 보강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면 7과는 끝이 난 거예요. 오케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